늦어서 찌개 먹다 잡혔어요. 된장찌개. 믿을 수 없는 맛의 된장찌개가 대 김종구의 발목을 잡았다. 그 여자들의 화장품 냄새보다 더 튀기는 세상에 이런 결정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런 된장이 어딨어? 아, 이쌤은 들고 와봐, 이 딜빵아. 진짜 찾아온다. 그 양반이 먹은 거 내 거 아니야. 그게 집에 거지. 이름이 장혜진이라고 했지. 이게 임마 그 억물 부르는 거지. 이 얼굴은 여새끼야. 이름도 있잖아. 그 여자한테 된장 냄새가 나길래 그 같이 왔었던 그 남자한테도 향기가 났어요. 남자요? 온통 천지가 나뉘었었다니까요. 나비들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에 모여드는 습성이 있거든. 된장은 매일매일 햇살을 쬐어줘야 제대로 맛이 드는걸. 장독재 가져다가 해집는다고 조합 방식까지 알 수는 없거든요. 그 향나는 내가 흉내조차 못 내봤어. 이 지역에 좋은 물 없나요? 아주 좋은 물? 아, 왜 그러세요? 전 진지한데 짜증나.